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수탁회사의 금전 원상회복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69442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상회복 등의 청구소고요. 원고는 건설회사고 피고는 수탁회사입니다. 수탁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이 사건은 수탁회사는 결국은 졌습니다. 졌는데, 이자율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파기됐는데, 사실상 파기 재판,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냥 이자율 부분을 수정해서 판결하면서 끝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미래 RAC라는 이제 보통 이제 시행사를 만듭니다. 토지주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거나 혹은 자기 토지를 이제 시행사한테 넘기는 형태로 보통 시작하는데 미래 RNC가 이제 시행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피고 수탁회사, 신탁회사에다가 토지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원고는 신축 건물의 이제 시공사였습니다. 시공사였고 신탁계약의 우선 수익자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이제 들어가죠. 돈을 대준 사람. 국민은행이 수분양장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원고와 시행사가 연대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설사가 책임 시공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은행은 그 수분양장들한테 대출을 분양을 잘 받기 위해서 국민은행이 대출해주고 대출금 혹시 문제가 생기면 원고하고 그러니까 즉그 건설회사하고 시행사가 동시에 그걸 보증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은행이 그 대출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양자들한테 대출을 못 가버리니까 원고하고 시행사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면서 수익금 채권에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금 채권에 가압류 상태에서 이제 가압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건을 보시면 수익금은 어떻게 되냐면 시행사가 있고 시행사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넘깁니다. 피고한테. 그리고 신탁회사는 이 부동산에 관한 그 사업 개발이 끝나고 난 수익금을 1차적으로는 시공사인 원고, 건설회사에게 먼저 주고, 그 중에 남은 돈, 그 남은 돈을 이제 시행사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분양자들이 이제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서 국민은행으로 대출을 받은 거죠. 근데 대출금을 지금 시행사와 원고가 연대보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시행사도 책임져야 되고, 원고도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국민은행이 이제 이 연대보증 채권에 관련해서 판결을 받는데 어떤 판결을 받냐면 시행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 원고가 아닌 건설회사라는 게 아닌 그 건설회사는 가압류만 된 상태였고 시행사는 가압류도 됐고 확정 판결까지 된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피고가 시행사에 대해서 14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면서 시행사의 채권 내를 위해서 14억 원을 공탁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신탁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금이 결국 14억이 남았는데 이 14억 원을 원래는 우선 수익자인 원고에 대줘야 됩니다. 근데 원고한테 안 주고 시행사에 줄 돈이다라고 하면서 공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공사비 대금 81억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원고나 시행사 둘 다에게서 연대보증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다만 시행사에 대해서만 확정 판결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14억이 남았다면 이 돈은 원칙적으로는 원고의 공사비 채권에 먼저 줘야 됩니다. 먼저 줘야 되는데, 지금 신탁회사가 잘못해가지고 요거를 시행사의 채무라고 하면서 공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건설회사가 이거 내 돈인데 왜 공탁했어? 라고 주장한 거죠. 결국은 이제 원고도 지금 연대보증 채무는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죠. 왜냐하면 어차피 연대보증 채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손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14억을 원상회복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수탁회사가 14억을 돌려받냐? 어떻게 돌려받냐면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물어낼 때 지연이자를 부담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가 가지고 있던 현금 14억은 우선 수익자인 원고한테 먼저 지급돼야 된다. 따라서 시행사의 채무라고 하면서 공탁한 거는 잘못 지출한 거다.
그리고 그것은 신탁회사의 니네 피고가 선관주의 의무를 잘못 이해한 거다. 그러므로 이거는 선관주의 위반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원상회복 의무는 신탁회사의 고유한 그 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손해는 신탁재산 감소라는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신탁재산 감소가 손해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원고도 국민에게 14억을 지급해야 된다는 채무가 있다라는 것은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건 신탁회사의 니 잘못이지, 결과적으로 그 돈을 뭐 원고가 국민에게 주던 아니면 어쨌든 그거는 결코 문제고, 니네는 절대로 14억을 거기다 주면 안 돼! 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4억을 그러면 이제 수탁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데, 이때의 반환은 원물을 반환한 거다. 현금을 보관해야 수탁회사가 원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금전채무 이행을 전제로 한 이자 청구를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자금은 지급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14억을 다시 조로 채워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원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해 줬습니다. 14억 반환하라. 그러니까 반환하라. 그런데 이자는 지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이자만 그 청구 안 하는 걸로 해서 대법원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뭐이 사건은 뭐좀 특이해서 고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자가 자기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해서 재산이 감소할 경우, 그거는 원물 반환을 하는 거다. 따라서 원물 반환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이제 계약 위반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건 제목 자체가 원상회복 청구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그렇다는 거죠.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별도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탁자가 뭔가 잘못해서 금전을 소비할 경우는 그 반환은 원물 반환이라는 것이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